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토 소재인데요. 일단 쇼핑몰, 저도 쇼핑몰인데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 지금 힘껏 했거든요. 보이시죠? 힘껏 했는데 해보면 제자리야. 되게 굉장히 신기한, 되게 신기한 분토 원단, 분토의 세계란. 여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원피스고요. 소재가 일단 요 소재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레이온이 많이 섞였어요. 이게 혼용률이 원단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레이온이 조금 더 많이 섞이고 스판도 조금 혼용률이 높은 거 같아요. 레이온이랑 스판이 많이 섞여야지 좀 관리도 쉽고 빨았다가 이렇게 말렸을 때 변형이 적더라고요. 저희가 이 분토 소재를 많이 팔지 않습니까? 여튼 그런데 요거는 이제 분토 소재고 라운드 넥라인에 여기 팔이 예뻐요. 한 7부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핀턱이 다 잡혀 있고요. 핀턱이 다 잡혀 있고 약간 이런 나그랑 핏.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 상관없이 누가 입어도 이렇게 슬림슬림한 느낌. 그러면서 이게 두께가 얇진 않아요. 그래서 바디라인이 안감 없는 데 비해서 그렇게 이렇게 옷이 촤르르한 데 비해서 바디라인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는 제가 165 기준으로 했을 때 발목 보이는 길이감에 뒤트임이 있어서 활동감도 좋고요. 아, 제가 계속 요걸 설명을 해드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게 제가 디자인 똑같아요. 디자인 똑같고 뒤에 요런 식이거든요. 제가 입은 것도 요런 식이잖아요. 원단도 비슷해요. 분도예요 이것도. 근데 제가 이거를 올려드릴까 하다가 사실 이게 가격이 더 저렴한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선 사실 조금 더 저렴한 걸 올려드리면 손님들도 사시기에 부담은 없으시겠죠. 근데 요거 좀 더 비싸요. 근데 비싼 거를 올려드려야 되나 했는데 근데 내가 살 거라면 저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이걸 살 것 같은 거야. 근데 내가 안 살 것 같은 걸 올려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 또 타사의 옷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만 봤으면 제가 이걸 샀을 건데 이걸 봐버린 이상 더 이거는 좀 더 저렴한 거 못 사겠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제가 왜 한 번씩 샘플 여러 가지 입어보고 또 비교해보고 올려드린다 했을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살짝 어필하고 싶어서 앞에도 설명을 계속 이걸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약간 버벅거리다가 결국은 하게 되네요. 근데 그만큼 이제 같은 소재고 디자인도 사실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입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소재가 뭐 어차피 살 때 가격 차이가 뭐 5,000원, 7,000원 정도 난다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한 해를 입더라도 빨래해서 그냥 편하게 잘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시간 없는 우리 워킹맘들이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걸 제가 직접 그런 워킹맘이니까 고민해서 올려드린다는 걸 조금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단가는 이게 조금 더 비싼데 가격은 이게 조금 더 비싼데 이걸 올려드릴 거고요. 길이나 기장감이나 전체적인 품도 우리 통통맘들에게는 이게 조금 더 적당하다 싶어서 올려드리니까 참고해서 구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설명해야지 마음먹고 있다가 설명 못하고 계속 그냥 이거 핏이 어떻고요 이러다가 설명 딱 하니까 갑자기 설명 완전 잘 되는 기분인데요. 이거는 라임 색이요. 이게 동영상에는 약간 옐로우처럼 보이는데 약간 라임 컬러예요. 약간 연두빛도 돌거든요. 그래서 라임이라고 할게요. 요거 상세 사진을 봐주시면 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 우리 사무실 저 뭐지 유리들이 다 푸르니까 이게 반사되는 빛이 좀 푸르게 보이는데 차가운 그레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런 보카시 느낌이 있는 세련된 그레이입니다. 그리고 블랙 시크하네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있는데 소재가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이거 빨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소재로 티도 올려드리고 원피스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바지도 이런 거 비슷한 소재로 올라갈 거예요. 오늘 하여튼 대박템이 많습니다. 편하게 입기 좋으면서 이게 소재 자체가 약간 실키하기 때문에 평소에 편안하게 입다가 뭐 급하게 좀 업되게 입어야 되겠다. 근데 업되게 입을 때 이런 블루종도 괜찮죠? 근데 이거 오늘 이거 입고 와가지고 진짜 활용 많이 안 해요. 이런 거 하나 딱 걸쳐주면 뭐 끝났죠? 근데 이런 데다가 저처럼 이런 블러퍼 이건 좀 지금 신어보고 있는데 올려드릴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그냥 이렇게 신었을 땐 괜찮은데 걸어 다닐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그냥 플랫을 올려드릴까 싶어요. 이거 뮬 저는 좀 불편하던데 잘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불편해서 지금 올려드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런 식으로 코디하면 끝나겠죠. 이게 원단이 너무 차릿차릿해서 너무 좋아요. 변형도 없고요. 구입해주세요.